쉽게 보면은 우리가 막 60살 먹은 사람이 렌즈 끼는 거잘못 봤잖아요. 그런 것처럼 렌즈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쓰게 되면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건조증은 거의 온다고 봐야 콘택트 렌즈라는 것 자체는 산소가 부족해져요. 함수 렌즈라 해서 스스로 자기 몸에 물을 좀 담아야 돼요. 조금 다르게 건조증이 오는데 함수 렌즈는 자기가 몸에 물을 담아야 되니까 내 눈물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산소 부족이라는 문제는 산소는 기초 대사물질입니다. 산소가 만성적으로 렌즈를 하루 이틀만 끼고 있는 사람들은 건조증이 안 와요. 근데 보통 이제 막 5년, 6년, 7년, 8년 이렇게 계속 한 고등학교 때부터 쭉 썼는데 25살 되니까 건조합니다. 이렇게 오래 낀 사람들은 산소 부족이란 근원적 문제 때문에 각 기능이 다 떨어져요. 분비 기능, 항균 기능, 면역 기능, 감각 기능, 기능들이 다 떨어지다 보면 그냥 총체적인 건조증부터 시작해서 결막염, 혈관 확장증, 감각 둔화,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의 하나에 건조증이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렌즈 끼는 사람들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다 건조하고요. 결국에 렌즈라는 건 어느 일정 기간 쭉 쓰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아유, 이제는 못 끼겠어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죠. 쉽게 보면은 우리가 막 60살 먹은 사람이 렌즈 끼는 거잘못 봤잖아요. 그런 것처럼 렌즈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쓰게 되면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건조증은 거의 온다고 봐야 돼요.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함수라는 문제랑 산소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합쳐지면서 올수 있습니다. 렌즈 자체가 여기 있는 눈물샘이나 아니면 마이범 자체를 그냥 그 자체가 파괴하는 건 실은 아니에요. 건조증은 옵니다. 눈물 생성 촉진제는 부작용이라 해서 막 눈이 어떻게 되고 잘못된 건 없는데요. 이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자극감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넣을 때좀 따가워 하시는 분들이 있고, 이제 드물게는 효과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. 싸고 그뭐 비타민도 들어있다, 뭐도 들어있다고 약간 컬러도 예쁘고 한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요. 눈에 필요한 비타민 뭐 이런 건 실은 먹어서 섭취해야지 그게 그 자체가 흡수된다는 그런 거는 좀 이론적으로 근거가 빈약하고, 싸하다는 느낌은 간혹 그 혈관 수축을 시키는 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붉은 눈에 넣으면 갑자기 혈관이 싹 수축되면서 싸하고 시원해지면서 동시에 거울 보면 눈이 좀 하얘져 있겠죠. 왜냐면 흰자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좀 내경이 좁아지니까.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시원하고 싸한 느낌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약을 안 넣어서 다시 혈관이 느슨해지잖아요. 그러면 또그 약을 넣고 싶어져요. 그러면 자꾸 혈관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결국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납니다. 그래서 그런 안약을 뭐 잠시 사용하는 거는 너무 충혈돼서 뭐 하루 이틀 썼다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그 안약을 늘 들고 다니면서 충혈될 때마다 자꾸 쓰다 보면 약에 대한 습관성 내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은 눈이 피곤할 때 넣는 약 중에서 가장 안전한 약은요, 아까 얘기한 인공 눈물, 그것도 자기 눈에 맞는 타입의 눈물약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